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전기기사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전투수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소수의 연산에 이어가지고 복수평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 전에 28단원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3 플러스 J2 더하기 2 플러스 J5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을 해서 5 플러스 J7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덧셈 뺄셈은 쉬워요. 그런데 곱셈이 어렵다고 했죠? 3 플러스 J2, 2 플러스 J3으로 해봅시다. 이러면은 분배법칙을 써야 돼요. 분배법칙은 꼭 아셔야 됩니다. 8단원에 있고요. 이거를 분배법칙을 쓰게 되면은 2, 3은 6, J9 더하기 J4 더하기 여기서 문제예요. J제곱 2, 3은 6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실수부예요. 왜냐면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수부는 0, 그리고 허수부는 J13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J13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을 할 때는 곱셈을 하게 되면 J제곱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29단원 복소평면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나눗셈 해볼게요. 2 플러스 3i 3 플러스 2i로 해봅시다. 이때는 우리는 어떤 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되죠? 분모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켤레 복소수란 3 플러스 3i라고 했을 때 켤레 복소수 기호는 이런 항 위에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허수 쪽에 3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켤레 복소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켤레 복소수, 분모의 켤레 복소수 3-2i 3-2i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모부터 계산해 볼게요. 3-3은 9 마이너스 6i 플러스 6i 마이너스 4i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6i 플러스 6i 날라가요. 그래서 허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되겠죠. 13분의 분모가 13으로 변했어요. 복소수의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분모를 켤레 복소수 곱해가지고 분모 쪽에 켤레 복소수, 분자 쪽에 켤레 복소수 곱해가지고 분모를 실수화 하는 겁니다. 실수. 실수로 만들어주면은 허수가 없어지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복소평면을 볼 때도 편해집니다.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분자도 해볼게요. 2, 3은 6, 마이너스 4i, 플러스 9i, 마이너스 2, 3은 6i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요. 이렇게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랑 상쇄되고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6 더하기 6은 12 플러스 5i라고 쓸 수 있겠죠. 나눗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되는 29단원 복소평면을 하겠습니다. 28단원 잘 아시면은 29단원 정말 쉬워요. 저희 옛날에 함수 배웠을 때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이었어요. 함수 기억 안 나시면 돌아가셔가지고요. 해주세요. 만약에 1,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x값이고 여기는 y값입니다. 1,123 여기가 찍히는 점이겠죠. 여기 1,2,3,4,5,6 1,2,3,4,5,6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1로 갈수록 플러스, x쪽이 플러스, 1로 갈수록 x쪽이 마이너스, 여기로 갈수록 y쪽이 플러스, 여기로 갈수록 y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xy를 지울게요. xy를 지우고 여기를 re, im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real. real은 실수라는 뜻이에요. 실수. real 넘버인데 real로 쓴 거예요. 그래서 x축을 실수로 하자. x축 실수. imaginary number. imaginary 가상의, 상상의, 허수. 허수 쪽을 y축으로 하자. 세로축으로 하자. 그래서 허수는 세로축. 실수는 가로축. 그럼 해볼게요. 1,3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복소수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아, 실수가 1이구나. 그리고 3이니까. 세로축이 3이니까. 그러면 허수부가 3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을 1 플러스 J3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J3을 여기다가 콕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또 2 플러스 J4를 찍어봅시다. 2 플러스 J3. 아, 그러면은 가로축은 2, 세로축은 4구나. 그래서 2,4 여기를 찍어주면 됩니다. 쉽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2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 가로축으로 마이너스 2고 세로축으로 마이너스 2구나. 왜냐면은 J는 빼고 허수추는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 있고요. 가로축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쭈쭈쭈쭈 들어가서 세로축 마이너스 2 여기를 딱 찍어주면 되네요. 이거는 딱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수, 복소수를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소평면입니다. 기하학이 그래프에 관련된 학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건 1차 함수, 이건 2차 함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걸 기하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Z는 A 플러스 BI. 수학이나 전기전자에서 Z를 보게 되면은 거의 복소수와 관련된 표현일 거예요. 이 부분은 알아두고 가세요. Z, 복소수랑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3i랑 마이너스 2i를 찍어보세요. 어디에 찍힐까요? 답은 여기 3i 앞에는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니까 0, 그런 다음에 3i,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에 찍힙니다. 이것도 실수가 0이에요. 가로축 0, 그런 다음에 세로축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소평면 다 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건 이제 알아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하학적으로 마이너스 1인 이유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복소평면이 있습니다. 복소평면이 있는데 여기를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돼요. 가로축 뭐였죠? 리얼 넘버, 실수. 세로축 뭐였죠? I am, imaginary number, 허수.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번 1,0인 그냥 1, 1을 한번 여기에 찍어봅시다. 기하학적으로 표현해봅시다. 그래프로 표현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1,0이니까 실수축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J를 곱해봅시다. 1에다가 J를 곱해요. 1에다가 J를 곱하면은 그러면 Z2가 된다고 봅시다. Z2. Z2는 뭐가 되죠? J가 됩니다. J
Z2는 J가 되는데 J는 어떻게 찍을 수 있어요? J라는 것을 복수 평면에 그려보세요. J만 있으면은 실수분은 없고 허수분은 1이란 뜻이에요.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겠죠. 여기가 J잖아요. 허수축이 세로축이 허수부고 그러니까 J1은 허수부가 1이란 뜻이니까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Z2가 J인데 Z3를 J 곱하기 J, J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J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실수부만 있고 허수부는 없어요. 실수부 마이너스 1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허수부는 없기 때문에 세로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규칙을 발견해냅니다. 여기 1,0이었던 게 복소수 1이었던 게 Z1이었던 게 J를 곱하니까 90도 돌아갔어요. J를 곱하니까 90도 돌아갔어요. 자, J를 곱하면은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J를 곱하면 90도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증명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Z4는 J 곱하기 J 곱하기 원래가 1이었으니까 J1이 1 곱하기 J 곱하기 J 곱하기 J잖아요. 그러면 J3승입니다. J3승은 어떻게 되냐? J제곱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J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J는 허수부가 마이너스 1, 실수부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J잖아요. 실수부는 0, 여기. 허수부는 마이너스 1, 여기. 그래가지고 또 90도 돌아가는구나. 곱하기 J 하면은 90도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두고 가세요. 이걸 이용해서 제어공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J4가 마이너스 J인데 여기다도 또 J를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J에 J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J제곱이 되겠네요. J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됩니다. 다시 또 1로 돌아온 거예요. 360도 돌아가지고요. 곱하기 J 하면은 90도로 도는구나. 이거를 꼭 알고 갑시다.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여기는 1,0이었죠? 복소수로 표현하면은 1 플러스 J0이에요. 왜냐면은 허수축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요. 0 플러스 J1인데 J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자기 자신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를 또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J0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요. 마이너스 J인 구간이죠. 마이너스 J는 0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냥 마이너스 J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소수가 있다면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로 배운 거죠. 복소수가 있다면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고 곱하기 J를 하면은 곱하기 J를 하면은 90도 돌아간다. 이거 두 개만 알고 갑시다. 알고 가야 되는 거 정리. 29단에서 중요한 겁니다. 복소수가 있다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복소평면을 쓰면 된다. 복소평면의 가로축은 실수부, 세로축은 허수부다. 그리고 곱하기 J를 하면 어떤 것에 곱하기 J를 하면 90도 돌아간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만. J10분의 1. 이게 좀 어려우니까 분모의 허수가 있네요. 분모의 허수가 있으면은 이건 순허수니까 허수밖에 없으니까 켤레복소수를 곱하지 않아도 되고 뭐 켤레복소수도 곱해도 될 거예요. 마이너스 J10을 곱해도 되지만 이거는 J만 곱해도 됩니다. 왜냐? J만 곱해도 분모가 실수가 되잖아요. J제곱 10 J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0 J가 되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수분은 J를 앞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J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를 복소평면상으로 나타내면은 어디예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허수부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일 겁니다. 10분의 1, 여기일 겁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 여기일 겁니다. 왜냐면요, 허수부가 마이너스면은 세로축에서 0 밑으로 내려가고요. 1보다는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은 여기에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그 각도 돌아가는 거에서 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0도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는 90도,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는 180도,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는 270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270도, 여기서 270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70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0에서 뒤로 돌아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돌아간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출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 이득과 위상을 하래요. 이득은 로그를 배우면 할 수 있고요. 위상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1, J0이에요. 이러면은 허수부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란 걸 한번 점을 찍어보면은 여기죠. 가로축에서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1, 가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도죠? 여기를 기준으로 0도인데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180도입니다. 완전 1에서 마이너스 1로 180도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180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뒤로 돌아갔다고요. 뒤로 돌아가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180도. 마이너스 180도, 180도 돌아간 겁니다. 어디서요? 1에서요. 여기 X축, X축 양수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180도,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180도. 그래서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 또는 180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가 들어가거나 180도가 들어간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1번 문제에서는 보기가 4번 보기만 마이너스 180도예요. 그러니까 위상만 알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위상을 할 건데 전달 함수에서 J100 오메가 분의 1인데 여기서 오메가가 0.1이래요. 그럼 0.1을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0.1 곱하기 100은 10이죠. 0.1이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0은요. 10이잖아요. J10분의 1. 싫어요. 저도 싫어요, 이제. 복소수가 분모꼴에 있네요. 그러면 허수를 실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건 켤레 복소수를 곱할 필요가 없죠. 왜냐? 허수부만 있잖아요. 이거는 J만 곱해줍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J를 곱해주면 J제곱 10 J 이거는 마이너스 10 J가 되겠죠. 왜죠?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거의 허수부는 뭐예요? J를 앞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1 이거 마이너스 10분의 1 이걸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복소평면상에 나타내 볼게요. 허수부의 음수축이에요. 허수부의 음수축. 실수부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쪽에 있겠죠. 이거는 270도 돌아간 거죠. 이런 직각이 90도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면 90도, 이만큼 가면 180도, 이만큼 가면 270도, 360도 돌아가면 자기 자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0도니까 270도 돌아간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90도죠. 90도만큼 돌아갔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위상차는 마이너스 90 아니면은 270인 거를 골라줘야 돼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2번, 3번 중에서 답을 찍었어야 됐죠. 여기 위상 마이너스 90도죠. 이렇게
복소수를 알아야만 복수평면을 할 수 있고 복수평면을 알아야만 이런 위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기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좀만 있으면 다 합니다. 수학 다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